민준이가 18이네요. 오케이. 오케이, 공부 하나도 안 했네요. 왜안 했어요? 아, 또 숙제 하고 싶어서? 아, 그럼 숙제 하기 싫어? 그러면 왜 못했습니까? 오케이. 그러면 딱밤 준비됐어요? 틀린 거? 오케이. 아이고, 잘 눌렀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? 저번에 감기 걸렸는데 약 단속 다행. 그렇죠, raise죠. raise 오케이,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됐죠, 그러면? 에, I는, E, R은, R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Ray. 얘는 없어져 버리죠, 힘이 없어서. Ray. S는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죠? 뭐하고 뭐? 하고 Z. 여기서는 Z 합쳐서 Raise. Raise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Raise 어떻게 썼더라? R. 어? I거든요. 오케이, raise였습니다. 오케이, 딱밤 반대 였습니까? raise. Raise. 오케이,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essay. Essay. 뭐라고요? essay. 그러면 E는 에, SS는 A는 Y는 합쳐서 에, SA. Essay. 자, 민준이가 스 발음할 때 혀를 무조건 무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자, S 발음은 S가 되는 발음은 그냥 E 해봐, E. 상태에서 하는 거고, 혀를 무는 건 TH가 되는 Z나 S 할때 내는, 이때는 혀를 무는 거야. 됐습니까? 얘는 그냥 뭐라고? 얘는 Z, S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이 친구가 에세이. SA 된다는 거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SA 어떻게 썼더라? 와이 에 세이 됐습니까? 에세이였고요. 에세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모여서 뭐가 되죠? 그렇지, braid. braid.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이 뭐가 된 거예요? raid. 그러면 A가 뭐된 거고 I는 E. 그래서 다 합치니까 braid braid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braid 어떻게 썼더라? 그렇지, 됐습니까? braid. Braid. 약간 맞춰놓고 이제 딱밤 안 맞으니까 약간 조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. 오케이, 이 친구는 모여서 뭐가 되죠? Today, today는 아니고 today, today, Today. today, 이래서 today. 오케이, 그렇다면 O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다 뭔데? 오, 오, 아, 잘 몰랐던 것 같아. 딱밤 반의 반대, 반의 반만 더 처음 딱밤 반대야. 오, 오, 아, 뭐라고요? 중에서 얘는 힘 빠져서 뭐 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이상해 today 뭐래 today 우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그래 했습니다. 하여튼 힘없는 소리. 그다음 D는
오케이. 너 좀 B하고 D하고 헷갈렸지. 솔직하게 얘기해. 너 부 할라 했지. 맞지? 너 B하고 D하고 헷갈렸어? 안 헷갈렸어? 안 돼. BD 헷갈려. BD병 빨리 나와야 돼. D는 드. A는 에. A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 A, 에. 몰랐던 것 같은데, 이거. A는 뭐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Y는, 여기서는 E가 됐고, Y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, 짤막, 또, I, E. 애처럼 보이네. 됐습니까? 여기서는 E가 돼서, 다 합쳐서 뭐가 됐냐면, today. today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today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썼더라? 됐습니까? today 이렇게 생겼습니다. today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다. 그래서 뭐가 되죠? 드디어 딱밤. 드디어 딱밤인 거죠? 딱밤인 건가? 딱밤인 건가? 오케이. 하이웨이야, 이놈 새끼야. 뭐라고? 하이웨이. 됐습니까? 그럼 여기 I가 뭐 된 거야? E 같은 소리 하네. I 된 거죠? GH는 소리가 안 나는 거. IGH. 이거 배웠을 텐데 뭐였더라 이거 아직 안 배웠나 light IGH에 GH는 소리가 안 납니다 됐습니까 대신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여기까지 소리가 light 그럼 얘는 H I G H는 H는 무슨 소리 나고 IGH는 I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hi 됐습니까? 그 다음에 W는 뭐 되더라? 우. 그 다음에 A가 에. Y는 E. 그니까 얘가 뭐가 돼? Way. 지금 다 합치니까 Highway. Highway. 됐습니까? 고속도로를 Highway라 그러죠. Highway. 됐습니까? Highway. 이렇게 생겼고요. Highway. 어떻게 썼더라? 됐습니까? 이게 바로 하이웨이다. 됐습니까? 하이웨이. 하이웨이. 오케이. 그 다음. 이건 뭐가 될까? 도메인. 도메인. 뭐라고? 도메인. 오케이.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고? 도. 그 다음에 얘는 매. 얘는 인. 됐습니까? 도, 매, 인, 도메인. 됐습니까? 도메인. 오케이. 그래서, 도메인은 어떻게 썼더라? 됐습니까? 도메인. 이걸 집에서 하라고. 어? 너는 연필로 종이에다 쓰고. domain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lay. lay. 됐습니까? 얘는 뭐가 될까? norway. 나라 이름이죠. norway. norway. 나라 이름은 고유명사라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. norway. 오케이 그래서 노르웨이 어떻게 썼더라? 노르 그 다음에 오케이 얘가 뭐가 돼? 웨이 여기도 있네 뭐라고 이게? 그래서 얘가 뭐였어?
highway. 가 오케이. 여기도 있네. AY 뭐가 됐지 얘는? A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? Say. 그래서 이게 뭐가 됐어? Essay. 됐습니까? AY하고 AI가 무슨 소리 되는 게 계속 보고 있어. Norway. Norway. 자, 얘는 뭐가 될까? Captain 또는 Captain. 됐습니까? Captain. Captain. 됐습니까? 오케이. 시험 치고 패스합니다.